은마아파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서울 목동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목동 재건축 사업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승인한 겁니까? 네, 서울시는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동 아파트에 최고 35층 5만 3천여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목동 1단지에서 14단지가 총 2만 6천여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실상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죠? 네, 1980년대 조성된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이후 공동주택 노후화, 주차난 등으로 재건축 요구가 커지면서 2018년 재건축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를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역세권과 인접한 단지는 상업, 업무, 주거 복합 기능을 도입하고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 안에 만들도록 계획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